수고.
오랜만에 이곳 세종문화회관에서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불러드린 이 노래가요, 작년 13집 앨범에 냈던 곡입니다.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 들어가 있어서요, 더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,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이 인연이라는 곡이 사랑을 받아서요, 이번 공연 주제를 인연이란 말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. 예정된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꺼내볼 텐데요, 아마 오신 분들도 그 저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맨 처음에 먼저 우리 소녀 시절 우리가 사랑을 꿈꾸던 그 인연 있잖아요. 사랑을 꿈꾸던 그때 불렀었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불러주세요. 소녀의 기도입니다.
이렇게 우리 악기로 국악으로 연주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색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? 네. 사실 걱정했거든요. 우리 음악을 제가 하고 있는 음악에다가 노래에다가 이렇게 입혔을 때 아, 혹시나 너무 이렇게 처량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금 소리가 어우러지고 가야금과 검은고 소리가요. 전 이렇게 그냥 흥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? 서정적이고 애잔함, 그렇게 처량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분이 또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제가 취했었습니다. 연습하는 동안에 연습을 계속했었거든요.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잘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, 어제도 제가 공연 때 놀랬는데 어제 사실 공연 처음 시작하자마자 남자분들이 누나 예뻐요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그 소리가 없네. 네, 네, 네. 제가 아 왜 그랬냐면요, 아, 자기들 여자분들은요, 항상 제가 데뷔한 지 22년, 23년이 됐는데요,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러거든요. 너는 여자면서 어떻게 여자 팬들이 그렇게 많니?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성적인 매력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별 매력이 없지?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 팬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~ 요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19살 데뷔해가지고는 선모습에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그 여성의 미가 있다고요. 그래서 어디 가서 이선희 씨 좋아한다 그러면 아, 걔 왜 좋아해? 뭐 이런 말은 안 듣게 된다 그러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. 기다렸어요. 네.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. 나 항상 그대를 불러드리겠습니다.
쌓이네 이젠 멀어지네.
좋아하겠죠? 그죠? 금희 씨.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런 거죠? 제가 사실은 그 이선희 씨 연습실에 가서 밤 12시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요. 뒤에 계신 세션들께서 너무 혀를 차시는 거예요.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. 제가 중간에 박자도 막 놓치고요.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고 이래서 걱정 많이 하셨죠.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일주일간 맹 연습을 했습니다. 아, 원래 금희 씨가 노래 잘해요. 감사합니다.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음악 틀어놓으면서요. 본인이 가수인가 원. 오는 노래마다, 오는 게스트분들 오면, 가수분들이 오면 막 옆에서 따라 부르고 그러는데, 그럴 때마다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. 아니, 나 절대 아니고요. 제가 여기 나오면서 느낀 건, 가수 존경해야 돼 하는 거였습니다. 너무 떨리고요. 어제 이 자리엔 사실은 어제 오시지 그랬어요. 고현정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정말, 왜 오늘 오셨어요? 근데 정말 너무, 더 좋죠? 네. 아니, 고현정 씨가 이렇게 너무 진짜 아름답게. 그나저나 어제 현정 씨의 옷차림을 보고 금희 씨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. 야. 네.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요? 금희 씨? 네, 고현정 씨가 그런, 네. 감사합니다. 딱 한 분께서 감사합니다. 고현정 씨가 사실 미스코리아 대회 때 수영복 입고도 여기 섰는데 안 떨었대요. 근데 여기 걸어나와서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떨렸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떨릴까 그랬는데 정말 저 방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. 너무 떨려가지고요. 그리고 어제 보니까 고현정 씨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구두에 네,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 이번에 대세가 구두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놀랐어요. 여기도 비춰도 돼요. 어머 어떻게 진짜 어머 내가 아니 그러지 마세요. 왜 요즘 금희 씨가 정말 예뻐졌어요. 많이 예뻐졌어요. 그 이유가 좋은 일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. 혼자서 막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. 요즘. 아, 제가 4월에 두 번, 5월에 한번 소개팅을 했어요. 제가 4살 연하를 만났다는 거예요, 소개팅에서. 잘 안 됐지만, 근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사실은 네. 이제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고 어제 저는 끝까지 봤는데요. 2부가 시작되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. 84년 7월 강변가요제에 입고 나왔던 그 어색한 치마 이래로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될 테니까요. 1부 거의 막바지거든요. 2부에서 여러분 우왕청심만 드시고 기다려주세요. 저는 갈게요. 네, 이금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.
could live up for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thing I meant to be
오신다. 너와
심한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저 하늘 둥근 달이 외로워 보여요 작은 별 속삭임도 부질없어요 많이 했는데 저 탱고 배우느라고 한참 힘들었거든요. 너무 짧게 보여드렸어요. 근데 한 3개월을 연습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어. 뭐 본 것 같지도 않으시죠? 아, 이게 그렇더라고요. 꽃을 딱 남자가 유혹을 하면요. 꽃을 딱 받다가 에이 싫어 하고 탁 던진대요. 그 다음에 난 옛날을 생각할래 이렇게 갔다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제가 몸이 유연하대요. 몸은 유연한데 아, 몸이 기억하는 건 제로래요. 그래서 좀 한참 걸렸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거리로 나가볼까요? 나의 거리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대 떠난 이 거리에
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로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. 옆에 분들하고 손도 잡고, 그리고 모처럼만의 일이랑 가족이랑 내 위치, 그 다음에 내 나이 이런 걸 모두 잊고요. 이 자리에선 오로지 그냥 내 이름은 이선이면 나 이선이가 있을 뿐입니다. 내가 그냥 음악에 맞춰서 흥겹게 지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짧은 순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기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모자르다면 귀 눌려요. 네, 계속해서 가보죠. 이 노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. 요즘 어디 CF 음악에 같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옛날 분위기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. 영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? 불러드릴게요. 숙사긴 그
60억이라고 합니다. 60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.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행복하십시오.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.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하세요. 사랑합니까? 사랑합니다. 같이 불러주십시오. 아름다운 강사! 불을